예, 이렇게 꺼진 줄 알았던 미국 정상회담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미국이 이 미국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상회담 사전 준비팀이 예정대로 싱가포르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출발할 전망입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6.12 미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미 백악관 사전 실무팀이 곧 싱가포르로 출발합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의 싱가포르 준비팀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를 대비하기 위해 예정대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30명가량으로 구성된 백악관 사전 준비팀이 미 현지 시각으론 오늘, 우리 시각으론 내일 싱가포르로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회담을 무척 원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싶다면서 정상회담 논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회담할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고 했습니다. If the meeting takes place on June 12th, as the president indicated it still could this morning, we'll be ready one way or the other. 폴리티코는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패트릭 클리프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선발대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측 정상회담 준비팀도 중국 베이징을 거쳐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일정 소화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고 일부 언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